강하게 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여기 오른쪽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. 오른쪽부터 나가는 느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. 좀 강한 거 있잖아요. 네. 패드를 좀 강한 걸 끼고 섞인 경우는 따로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. 아, 그 일반 주행할 때는 그냥 이걸로 쓰고요. 그렇죠. 혹시 제어 장치 어떻게 읽어요? 네? 제어 장치요. 꺼드릴까요? 네, 꺼주세요. 꺼졌을 것 같은데요, 이제? 네, 꺼졌어요. 뭐가 팡팡거려가지고 팡팡해.
사이드 잡힌 것처럼요. B가 뛰면서 D가 브레이크를 제동 오히려 강해지면은 그게 아니고 저렇게 뜨면 스피드를 할 수 있고. 이게 제어 장치 완전히 꺼진 거예요? 네, 그런 거 같은데요. 이렇게 눌러 한 번 더 길게 눌러주세요. 네. 여기를 보고 여기서부터 가득 풀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풀을 그대로 쭉 타고 한다는 느낌으로 쭉 가속을 해요. 아, 예. 그 다음에 50점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요. 킥다운 하면서 여기 CP를 여기를 보고 이렇게 쭉 들어가요. 나왔잖아요. 네. 쭉 가속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안쪽을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재가속. 근데 지금 좀 밀려요 차가. 네. 앞에 그립이 확보가 안 돼서. 네. 좀 액셀에서 조금만 살짝 하고 반대는 거기 CP를 밟고 여기서 풀이에요. 바깥쪽을 붙었다가 안쪽을 붙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제가 처음에는 설명하느라 이렇게 반쪽 CP를 붙지 않는데 여기는 50쯤에 브레이크 밟고 한 이 정도 느낌으로 밟으세요. 네. 아까처럼 면속을 너무 깊게 밟으면은 차가 뜨니까 좀 불안해지잖아요. 네. 아, 좀 전 정도 연속을 밟는 느낌? 제동하고 왼쪽을 보고. 네. 그 다음에 마침 엑셀 좀 잡다가 제동하고 오른쪽 라인 쭉 따라서 돌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살짝 하고 난 다음에 왼쪽을 보고 여기서부터 탈출이 중요해요. 네. 여기서부터 잘 타야 이제 기록이 추가 잘 나오는 거예요. 브레이크 좀 밟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을 살짝 치는 느낌으로 쭉 가서 왼쪽 CP 보고